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친환경예술협회 미국 지부가 제12회 국제친환경현대미술교류전을 연다고 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 미주 지부장 정명희 지부장 정보데이트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송국에 처음 나오시는 거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 좀 낯선 단체인데요. 한국 친환경 예술협회. 이게 어떤 단체인지요? 저도 네. 처음 대하는 단체인데, 애청자 여러분께 이 단체가 뭐는 단체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우선은 이렇게 저희 협회를 소개하게 된 걸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이 단체는 한 12년 전에 우리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그리고 또 리타일 하시고 지금은 또 미술에 관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네. 미술관 관장님들 또 전업 화가이신 화가님들이 단체로 모여서 친환경이라는 이 슬로건으로 네.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매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2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 탄생한 거는 이제 한국에서 탄생을 했군요. 네. 네, 한국에서 탄생을 했고 미국 지부는 언제 생겼나요? 네, 우리 저희 미국 지부는 준비 기간은 조금 있었지만 네. 스타트는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시작했군요. 네. 네. 지금은 회원이 5명이고요. 네. 여기 시애틀 지역에 그리고 네. 저 다른 주에 또 세 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막 이제 오픈을 하신 그런 또 미국 지부는 이제 막 오픈하셨군요. 네. 자, 반갑습니다. 정명희 지부장 오셨고요. 그럼 정명희 지부장도 무슨 이런 친환경 쪽하고 뭐 연관이 되는지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네. 저도 한국에서는 사실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네. 좀 미국 올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왔거든요. 네. 한 30년 동안에 그 학생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30년 학생을 가르치신 분인데 아직도 한창 젊으신 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지역에 뭐 워싱턴주는 원래 그 환경 친화적인 주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이런 친환경 예술을 이제 하시게 되니까 딱 어울리시는 그런 일이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지부 이제 시작을 작년에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 현대미술 교류전도 이 지역에서는 이제 미국 지역에서는 처음 하는 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친환경 예술 협회 한국에서 이제 시작된 단체입니다. 회원들은 주로 대학 교수들 중심으로 미술 이런 걸 또 전공하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친환경예술협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매년 청소년을 위한 미술 실기 대회를 하고요. 미술 실기 대회. 네네. 그리고 네. 또 일반인들 미술 실기 대회를 해요. 그거는 또 일반인들이 자기가 전공을 하거나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네. 어떤 그림을 그리는 기회가 돼서 작가로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대회입니다. 미술 실기 대회를 이제 청소년들이나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네. 매년 하고요. 네. 국제 친환경 이런 미술 교류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국제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한국 분들만 참가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 일본이 주가 되어 있긴 한데요. 네. 거기에는 또 스페인, 이태리 작가 이렇게 다른 소수의 또 작가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익스체인지로 이렇게 나라를 바꿔가면서 그렇군요. 교류를 하게 되죠. 아 예, 네. 이 환경에 관심이 많은 예술인들의 이제 그 전시회가 되기 때문에 나라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전시회도 열린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이 12년 역사 동안에 이제 한국 친환경 예술협회가 뭐 이룩한 어떤 업적이라든가 역사 같은 거 그동안에 뭘 했는지 그런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로 이제 저희 단체가 그 미술 전문 단체이다 보니까 네. 주로 미술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매년 여는 미술 청소년 실기 대회를 통해서 또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그 장학금도 지급하게 되고요. 네. 또 그 미술 그 교육 포럼을 열어서 또 미술에 대한 그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개인 작가들이 어떻게, 자기 작업의 발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호회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반갑습니다. 이런 한국 친환경 예술협회 미국 지부가 준비를 하는 국제 친환경 현대미술교류전이 이 지역에서 열리는데 아마 이건 이제 미국 최초의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 네, 단체로 그렇습니다. 봐서는 네. 작품의 뭐 주제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작품은 우리 저희들 타이틀과 같이 주로 자연과 환경을 팀으로 해서 자연과 환경을 네, 중심으로 네.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술만큼 환경과 그 친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네. 그래서 이 자연과 환경이라 이 팀은 모든 것이 주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름다운 하늘이나 산, 들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우리 집 한쪽 한쪽 구석에 있는 어떤 한켠에 구석진 자리도 네. 좋은 아름다운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렇군요. 뭐 이 자연이나 환경이나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테마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광범위한 테마에서 각자가 개성에 맞게 작품을 만들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표현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될 텐데요. 네. 무슨 뭐 유화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표시합니까? 네, 저희들은 그래서 각 작가들이 어떤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잘 살려서 한국화, 민화, 네. 서양화, 또 금속공예, 디자인, 서예, 또 문인, 그리고 또 네. 사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군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저희들이 그 작품 이동 관계로 3D는 볼 수가 없고요. 3D는 안 되고 예, 작품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로 이렇게 그림으로 된 것만 볼 수 있다는 네, 얘기가 네. 되겠네요. 작품이 얼마나 많이 전시가 됩니까? 네, 이번에 저희들 작품은 한국에서 한 84점이 오고요. 84점. 네, 미국에서 한 8점이 지금 전시되는 거 같습니다. 미국에서 100점이요? 8점요. 아, 8점. 네. 네. 자, 그러면 이 어떤 작가들이 이런 작품을 만든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네, 나라별로도 뭐 여러 나라 사람이 참가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문이나 그러니까 한국화 네. 수묵화 옛날에 저희들이 말한 수묵화 그렇죠. 위주로 그림이 많이 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일 페인팅도 올 것 같고 저희 미국 지부는 거의 한국화 서양화 그리고 사진이 이렇게 아주 네. 골고루 이렇게 잘 분포가 돼 있어 참가하게 될 거고요. 아, 네. 그리고 또 스페인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또 금속 같은 그런 금속은 3D지만은 네. 평면적으로 만들어서 오는 평면으로 예 오는 네.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라도 꼭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고 작가들이 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는군요. 네네. 작가들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작가는 한 80%는 사실은 네. 한국 분들이고요. 나머지 20%는 외국 분이고요. 심지어 저희 지금 여기 워싱턴에서도 지금 미국 작가도 한 분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여러 민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친환경 예술 작품 전시회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정명희 지부장님도 뭐 출품하셨나요? 네. 몇 작품이나 출품하시나요?
한 작품요. 작품 하나요? 네네. 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분들이 여기 오시면 좋겠다고 판단되십니까? 사실은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면 다 좋겠죠. 아, 예술을 예. 사랑하는 분은 누구라도 예, 좋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저희들은 저 2세들이 많이 와서 봤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미술을 꿈꾸는 청소년들도 많이 와서 보고 또 걔들을 스포트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격려를 많이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그 예술 작품의 전시이긴 하지만 이 자연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은연 중에 이렇게 또 교육적인 측면도 또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가족이 함께 가시면 더 좋겠네요. 네, 저희들 환영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작품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전시를 하게 되겠는데, 이 작품을 보고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 사거나 이렇게 좀 판매 같은 건 안 합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 전시 때 작품을 팔게 되면은 그 수익금이 모두 아프리카로 도네이션을 하기로 약속을 네. 하고 회원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아프리카에 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네. 도와주는 데 쓴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판매가 되는 거군요. 네네. 네. 아, 네. 자, 이 좋은 예술 작품도 보실 수 있고 자연이나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하고 또 혹시 이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 판매 수익금은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활용한다는 아주 좋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해놓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한테 행사 장소 어딘지 좀 언제부터 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행사는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벨뷰 메이든 바오에서 하고요. 네. 그 디렉션은 여러분이 405를 타고 오시면요. 엑시 네. 13번에서 빠지시면 엑시 13번. 네, 네. 405 도로에서. 네네, 네, 네. 빠지시면 벨뷰 시청을 바로 만날 수 있고요. 벨뷰 시청. 네, 그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벨뷰 트랜지 센터를 바로 오시면 바로 네. 옆이 이 장소입니다. 아, 벨뷰 트랜지 센터 바로 옆이다. 네, 네. 그 요즘은 GPS들 많이 갖고 있어서요. 네. 주소를 알려주면 아주 도움이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주소 어디쯤 되는지. 네.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네. 벨뷰에 있는 메이덴 바우더 네. 메이덴 바우더에서 이제 전시회가 열리겠습니다. 8월 1일이면 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네. 일주일 동안 이제 행사가 열리는데요. 주소를 좀 알려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11100 North East 6th Street 벨뷰 워싱턴 네. 9807 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11100 노스 이스트 노스 이스트 1100 노스 이스트입니다. 네. 네. 6th Street 6th Street 네. 벨뷰 워싱턴 워싱턴 98007 입니다. 98007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주소 네. 네. 메이덴 벨뷰에 있는 메이덴 바우어 네. 행사장 주소입니다. 네. 11100 North East 6th Street 벨뷰 워싱턴 9800. 네. 1111이 세 번이군요. 네. 11180. 네. 그다음에 6th Street이요? 네. 6th Street. 그다음은요? 그다음에 벨뷰 워싱턴. 벨뷰 워싱턴. Yeah. 네, 거기까지만 아시면 뭐 GPS로 치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 또 디렉션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전화번호 좀 하나 안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25에 427에 1020입니다. 1020. 네. 425 637에 1020. 427-102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품이 지금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까? 전부? 네. 네. 그 작품들의 어떤 성향이 어떤지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있는지.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네, 지금 현재 대표적인 작품이 우리나라의 그 동해안. 동해안을 기암절벽을 표현한 그런 수채화가 있고요. 네. 월페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꽃을 주제로 한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면 볼 수 있는 해바라기, 예, 해바라기, 예, 네. 해바라기를 아주 리얼리즘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한 작품이고, 네. 또 이제 시애틀의 나잇이라고 이렇게 임프레스한 인상파적인 네. 그림도 있고요. 시애틀의 나잇, 예. 시애틀의 나잇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림으로? 말 갔다가 뭐 비 왔다 뭐 각양각색인데. 네, 아마 전시에 오시면 그 느낌을 네. 느낄 수 있어요. 다 가르쳐 주시면 안 되고, 네. 네. 오셔서 보십시오. 네. 네.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벨브에 있는 메이덴 바우더 행사장에서 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425-637-1020으로 문의를 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한국 친환경 예술협회 미국 지부에서 이제 작년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뭐 회원도 좀 늘리셔야 되겠고 또 어떤 나름대로 활동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 워싱턴 주와 정말 환경을 중요시하는 주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그런 뭐 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거 네. 하고 싶으세요? 네. 일단은 저희들이 진짜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그 워싱턴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저희는 아주 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렇죠.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모든 게 테마죠, 뭐 여기는. 네. 네 자연과 네, 그렇습니다. 환경. 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곳을 작품으로서 전 세계도 알리고도 싶고요. 네. 그래서 저희 회원은 이번 전시회가 끝나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모임도 가지고요. 또 매달 한 번씩 야외 스케치도 같이 네. 가서 다음 해에 작품 준비도 하고요. 네. 그 한국 그 미술 그 단체 산하에서 미국 지부가 또 따로 이렇게 활동을 활발히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과 연결해서 이런 큰 행사도 준비를 하시겠지만 또 미국 지부 자체 내에서도 다른 주로 이렇게 또 지부를 늘려가시고 네. 또 회원을 배가하시고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도 역시 이 전화로 하면 되겠네요. 네. 425-637-1020 425-637-102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예술협회 미국 지부가 준비하는 제12회 국제 친환경 현대미술 교류전을 엽니다. 이 현대미술 교류전에 전에도 많이 참여해보셨어요? 어떻습니까? 한국에 계실 때? 네, 저는 회원으로서 매년 근 12년 동안 함께 12년간 꾸준히 참여를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 시작하실 때도 어떤 발기 멤버라고 하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주로 이제 그 미술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대학교 교수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 친환경 예술협회를 시작을 하셨는지. 네, 사실은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 권상구 미술관 관장님께서 네. 이런 일에 굉장히 뜻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늘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 미술 대회도 많이 그 개최하시고 또 이렇게 교류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시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미술도 우리 속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미술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볼 수도 있는 눈을 길러주고 네.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생각하시고 네. 이 협회를 발기하시게 된 동기가 된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자연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환경을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미술인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오자 그런 측면으로 네, 하셨군요. 네. 네. 권상구 이제 전체 이제 회장이시군요. 네, 네. 그 밖에는 또 어떤 분들이
백종옥 재단 이사장님이 계시고요. 네. 그분도 이번에 방문을 하시게 될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계시고 그 위에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협회 회원으로서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주 뜻깊은 행사가 이제 열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8월 1일 8월이 들어서자마자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벨베에 있는 메이덴 바우더 전시장에서 행사가 열립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런 형태의 전시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국제 친환경 현대 미술 교류전 여러 나라 작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아주 큰 규모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그림도 그림이지만은 이 작가들이 어떤 그 자연이나 환경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법 이런 것도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셔서 배우고 또 자녀들한테 가리키고 이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국 지부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 같이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현장에서 가셔서 직접 이제 회원으로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425-637-1020 425-637-102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한인들 이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어쨌든 이번 친환경 예술협회 회원전에 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되시면 꼭 참여하셔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추억하시고 2세 자녀들과 동행하셔서 그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그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해지는 계기가 되고 또 그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작품 자체가 이제 이적 작가는 많지 않으니까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이적 작가는 있을까요? 네, 미국 분도 참여하시고 네.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현재는 8명이죠. 8명. 네. 이제 8명인데 오히려 한국에서 오신 한국 작가들은 굉장히 많죠. 네, 사실은 오시는 분은 8명이고 한국에서요. 네, 그 작품은 많잖아요. 네,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한국의 자연 또 한국의 환경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는 네. 또 다른 나라의 그 자연이나 환경을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고 거기에 플러스 이 지역의 자연과 환경을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림이 주는 그 어떤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로 동반하셔서 많이들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말에 뭐 행사 없나 좋은 거 없나 하시는 분들 자녀가 함께 한국 친환경 예술협회 미국 지부가 주최하고 있는 제12회 국제 친환경 현대 미술 교류전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25-637-102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영희 미국 지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